저는 오늘 좀 열받는 거를 봤어요. 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예. 좀 충고를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.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님이 탈당한 거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입법 과정에 정당성이 없는 입법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.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진보가 그래서 항상 보수한테 지는 거예요. 네, 이래서 입진보라 그러잖아요. 절차성, 정당성을 중요시하다가 늘 결과적 정의를 얻지 못합니다. 완전 무결한 정의가 없습니다.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? 이럴 때는요, 악마와 싸울 때는요, 같이 악마가 돼야 돼요. 우리만 순결하고 깨끗한 척하면 절대 악마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. 제가 정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고 그러지만 오늘같이 민영배 의원님이 자기 어떤 의원이 탈당을 하고 싶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만큼 절박하고 그런 중대한 법이니까 탈당까지 하면서 자,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. 양양자 의원의 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배신자임을 떠나서 사기꾼에 해당이다. 사기꾼이 되거든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사기꾼 배신자를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. 그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사기꾼 배신자를 잡으려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그런데 사기꾼 배신자 잡는 것도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. 그러면 사기꾼 배신자를 놓아주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만 순결해야 되고 네. 우리만 절차성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. 그게 늘 우리 진보가 보수한테 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하나 찌까 조금 하나 트집 잡을 게 생기면은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두들겨 맞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. 오히려 민영배 의원의 그 탈당은 오직 검찰의 폭거가 심했고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묻어있던 탈당이었거든요. 네. 오히려 자기 동료 의원을 응원을 해줬어야죠. 제가 보면.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. 정치판에 들어와서 혼자 고결하고 순결한 척 떠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. 정치판은 투쟁의 현장이에요. 투쟁의 현장이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에요. 대한민국 최고의 악의 집단이에요. 그런 악의 집단이랑 싸울 때는 절차적 정의보다는 결과적 정의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지금은 민영배 의원을 응원할 때지 민영배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. 동지가 그러면 안 되죠.